20세기 전반기를 살았던 여성 중에 이렇게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닌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. 그 당대 최고의 뭐 셀럽이라 할 수도 있고, 뭐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연예인급의 그런 정도의 유명인이었는데, 이 사람은 바로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알려진 나혜석이라는 인물입니다. 근데 나혜석이 유명해진 건 화가로서보다는 그녀의 연애, 결혼, 그것보다 더 유명했던 이혼, 그다음 기타 고소 사건, 이런 사생활들이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정말로 유명해진 여성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사생활에만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,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었는지, 이런 면에서는 좀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녀의 삶, 그다음에 그녀를 이처럼 흥미로운 사생활을 가졌던 여자다, 이렇게만 소비해버려도 좋은 것인가, 그래서 그녀의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.